검찰이 부산 LCTC 행사의 비자금 조성으로 황모 전 포스코건설 사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포스코건설은 LCT 전체 공사비 중 1조 원은 금융기관 PF 자금이고 나머지 4,700억 원은 분양 수익금으로 조달되며 분양률이 87% 정도여서 사업성에는 문제가 없어 책임 준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한편 부산지검 특수부는 황 전 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7월 포스코건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산 LCT 사업에 책임 준공을 전제로 시공사로 참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.